손을 씻고 있는데 보이나? 여기 뒤에. 여러분 깨끗하게 손 씻는 게 짠 중요합니다. 반짝반짝. 정현 씨.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오 인증. 인증샷. 저 아까 전에 요리하려고 매니큐어도 다 지렸어요. 이거 봐요. 보이죠? 오. 번들번들한데. 아. 안녕하세요. 쯔위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한 주. 마이크 테스트 원투 원투. 완벽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손들 열심히 씻으시던데. 맞습니다. 손 열심히 씻었습니다. 이런 거 막 매주잖아요. 오. 어 우리 그럼 이렇게 나 나. 오케이. 잠깐만요 정현씨. 네. 이리 와봐요. 네. 무슨 음식을 만들건지 아직 얘기를 안했잖아요. 네. 일단은 이긴팀이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 네. 제가 떡볶이를 담당을 했습니다. 쯔위는 김밥을 먹고 싶고. 네, 김밥 먹고 싶어요. 아 김밥 만들고 싶긴 해요. 김밥 먹고 싶어요. 아 오케이. 정현이는? 나는 볶음밥. 볶음밥. 오케이. 네. 그럼 네 가지나 만들어? 어. 또 네 개나 만들어? 한번 해보자. 개인 플레이예요 지금부터. 아 개인 플레이. 개인 플레이요? 어, 지금 나 상당히 바쁘겠는데. 자 시작. 티어가 좋아지는 거. 네. 오늘 자신감 떨어졌어. 재진 씨가 김밥이 어렵거든요. 그래요. 김밥이 일단은 많은 게 되게 상당히 어려워요. 되게 잘 터져요. 잘 삐져나오고 안에 내용물이. 알았어 도와줄게. 기다려. 네 진짜 아무것도 이해할 것도 몰라요. 그럼 다현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네. 와 떡을? 떡을 물 속으로. 물 속에 불려야 된대요. 물을 근데 키지도 않았잖아요. 막혀야죠. 이거 떡이 굉장히 딱딱하네요. 뭐. 정현 씨. 네. 아니 저는, 네. 제가 양파는 잘 썰었거든요. 네. 근데 양파처럼 당근도 똑같이 썰면 되겠지 했는데 아니네요. 당근이 더 딱딱해서 그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볶음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한 번도 볶음밥을 좀 만들어 보진 않았지만. 자, 멤버들을 위해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네. 와 미는 되게 뭔가 되게 여자 여자 같다. 어 며느리 같아. 야 나도 나는 그런 거 아니지 않아? 커피잖아. 이 어쩔게 이렇게 어떻게 다 넣지? 나 커피 했는데 망했어. 힘으로 해봐야겠다. 오 며느리. 며느리 씨 사실 비밀 미션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만드는 이 음식을 일단 시식했고 센스 넘친 이름을 만들어봅니다. 화이팅! 맛을 봤어? 아직 맛을 봐야지. 어떤 맛을 보고 짠지 어? 단지. 알겠어. 체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대박이야? 괜찮은데? 좀 약간 이게 한 명만 못하면 내가 신경 써줄 수 있어. 쯔위야 저거 한 번도 왜 두고 왔어? 왜? 여기다 싸버릴래 그냥? 아니야 설탕 좀 넣으면 괜찮아. 어쨌든 만들었으니까 기다려봐 내가 맛있게 해줄게. 펀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있어 딴 거 보기 게임 아니야 또? 여기 자꾸 싸워.
맛도 안 보고 그냥 막 하고 있어. 근데 맛 봐봐. 창현아. 아니야 얘야. 근데 맛. 창현아. 너 얘야. 창현아. 아니야 나 오지 마. 아니야 오지 마. 창현아. 창현아 너 알지? 맛있어 맛있어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알지? 아, 맛있다 맛있다. 나중에 맛있겠다. 지효 표정이 어떠세요? 물을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어? 물. 이거는 그냥 고추장에다가 아까 물 빼라서 아까 고추장 넣어. 아 진짜? 응. 틀렸어. 비지. 그러니까 이게 들러붙으니까 여기에 참기름 좀 바르고. 레시피 안 써? 그리고 이거는 구워야 돼. 근데 너무 너가 그 전에 너무 시간을 많이 끓였어. 소스는 네가 넣어. 안 되게 좀 넣잖아. 굳이 굽지 않아도 괜찮아. 넣어볼까? 넣는다. 약간 이 정도로 심각할 수 있는 것 같아. 야 예상하셨어요? 아 진짜요? 진짜 여기있어요? 지혜 나머지는 언니가 처리하고 있을 테니까 너는 일단 넣고 싶은 거 넣어서 말아봐. 근데 나 잘하고 있는데. 아 이거 왜 하냐고. 잘하고 있는데. 왜? 좀 칭찬해줘. 왜 잘한다. 야 그래도 혼자서 이렇게 다 까먹었다 이거. 잘했다. 야 진짜 처음이야. 언니. 언니. 어? 넌 좀 배 좀 해봐. 저 한국에 오기 전에 또 한 번도 안 해봤어 요리를. 단무지. 단무지 맞다? 여기 있잖아 오뎅이랑. 그냥 끝쪽에 넣고. 이게 원래 이렇게. 어차피 이거 먹는 아 진짜 웃겠다. 아닌데? 야채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아요? 봐봐. 이게 더 빠르지 않아? 잘한다. 어찌 잘한다. 내가 해보고. 그럼 이제 성격적으로 언니들이 맛있다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내 파스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이네요. 왜 이렇게 느려? 오. 저는 재료를 다 이렇게 준비했어요. 일단 와. 네. 아직 사실 준비 안 돼가지고. 뭐 하고 있어 다현이? 대한 스포를 한번 해주세요. 널 좋아하지? 당근. 당근과 관련 있는 당근이 있네. 여기 이렇게 거꾸로 돌려져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아하. 이
이게 눈썹이고요. 이게 코고 눈이고 입이고 이거 치아예요. 오. 잘 안 보이죠? 근데 나름 디테일이 있습니다. 왜? 뭐가 고민이야? 쯔이찡? 이름은 생각하고 있어요. 뭐 지워줄까? 김밥? 지금 구동 시간이 멈춘 것 같아. 그 알지? 요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카메라만 돌아가면 막 진짜 시간이 멈춘 것 같아. 오늘 깨달은 게 숙소에서 맨날 편의점 음식 막 사 먹고 시켜 먹고 이래서 맞아요. 진짜 요리를 진짜 정말 안 했구나. 정말 요리 요리를 알지 못하는 요알자? 요알자. 요리를 알지 못하는 자. 요모자인가? 요모달. 요모달? 어쨌든 그런 거 같아요. 진짜 그래도 요리는 맞아요. 하면 할수록 느는데 진짜 저희들이 전혀 진짜 숙소에서 안 해서 팬분들이 보시는데 진짜 와 진짜 못한다 이렇게 막 멋있고 막 죄송스러워요 진짜 와. 내가 봤을 때 이 팀에서 요리할 줄 아는 리나밖에 없는 거 몰라 적혀있는 대로 그냥 리나 유정아 너 뭐 만들어? 베이컨 계속 아이고, 왜 이렇게 예뻐. 아, 그래도 쯔위, 나 진짜 김밥 만들 줄 알아, 이제. 감사합니다. 이 벌칙 통해서 김밥을 만들 줄 알아요, 이제. 이게 있어. 짠짠. 오! 대박. 맛있겠다. 쯔위의 김밥 이름을 뭐 지어줄까? 잘했어 우리 다 했어 제일 맛있어 보여요? 난 김밥. 나도 김밥 아니면 볶음밥. 김밥 아니면 파스타. 볶음밥 진짜 계란 장난 아니야. 맞아. 계란. 오~ 아, 파스타도 계란이라 해서 계란. 내 유정이 엄청 좋아하는 떡볶이. 야 떡볶이를 먼저 먹어봅시다 우리. 아 나도 먹어. 이게 의미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얼굴이죠. 맞아요. 정답. 코. 코예요. 완전 맛있어요. 맛있대요. 진짜? 뭔가 속에 쫀득쫀득하는 게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진짜? 아, 너무 말랑말랑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너무 말랑말랑하지도 않고 되게 설명 잘한다. 시간 용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제 다 먹기 전에 다현 씨가 이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라면을 먼저 먹었고요. 너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뭔지. 아 이거 진짜 큰 의미인데. 아 제일 맞춰봐. 이거. 아 인이어. 인이어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 여기 있어? 이거 헤드폰. 아니야. 얼굴 옆에 있잖아. 브랜나로? 브랜나로? 비슷해. 귀. 이렇게 넘기는 거야. 예쁜 척? 귀. 머리카락. 이거 손 모양이야. 귀. 음식 이름을 정했잖아요. 우리 미션 있었거든요. 맞아요. 음식 이름은? 널 위해 만들었지? 당근. 아 그래서 당근 있는구나. 괜찮네. 귀여워 잘했죠. 귀여워. 그래서 당근 열심히 잘랐어요. 아트 모양으로. 잘했어요. 맛있었어. 맛있었다고 반응 좋았잖아. 진짜. 두 번째 음식은 리나의 파스타입니다. 그냥 심플하게 며느리 파스타. 무슨 파스타예요? 며느리 미나 파스타. 로제 파스타요. 토마토랑 크림이랑 섞었어요. 맛있을 것 같아. 미나 언니 요리 잘해. 맞아.
맛있는데? 괜찮아요? 아, 하나도 안 느끼해. 뭔가 크림만 하면은 좀 느끼할까봐 토마토랑 반반으로 했어요. 하나도 안 느끼해. 진짜요? 응. 그지? 다행이다. 계속 먹을 수 있을 거 오셨어요, 오셨어요. 맛있어. 미나가 이거 만들 때 초시계까지 대면서 엄청 시간도 우와. 딱딱 맞추고 되게 정성 들여서 했어요. 맛있어. 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해줄게. 파는 거 같아. 파는 거 같은데. 계속 먹네 애들. 와, 어떻게 다연아? 응? 다연이 자기 거. 다연아 억지로 안 먹어도 돼. 내 거 맛있어. 채연이가 계속 떡볶이 먹고 있어. 김밥 제일 기대됩니다. 근데 김밥? 책 속의 김밥이야. 진짜 그냥 팔 것 같아. 저 김밥이 밥이 그냥 밥이 아니고 제가 참치랑 이렇게 비볐거든요. 그러면은 두 개가 같은 맛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두 개는 같은 맛이죠. 같은 이름이 뭐예요? 일단 손맛이 다르죠.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김쯔위요. 김쯔위. 어때요? 나도 먹어보고 싶어요. 아니 잘하네. 와 대박. 맛있다. 어때? 아니 다 잘하는 거 나도 왜? 하나 나 이거 안 먹어봤거든. 나. 우리 못하지 않네. 오. 맛있어?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진짜 참치김밥. 맛있었어. 고마워. 기대 이상. 끝내고 마요네즈 많았어. 처음 요리한 거래요, 쯔위가. 근데 그래요? 처음에는 나 진짜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가지고 지연이가 많이 도와줬어요, 진짜. 쯔위가 처음에는 진짜. 완전 그냥 맨밥에 그냥 먹고 막 그냥 굽지도 않고 아예. 그럼 이건 누구예요? 이거는 정현이 트와이스라고 썼네. 정현이가 있어. 몰랐어. 정현이. 사실 있잖아요. 제가 메인 요리는 비빔밥 볶음밥이었어요. 근데 망했어요. 아 함부로 망했다 하면 안 돼요. 맞아. 내 입에 맞으시. 아 근데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니 원래 볶음밥은 야채 먼저 볶아야 되는데 밥을 먼저 볶은 거야. 그래가지고 딱 먹으면은 양파가 아삭아삭 씹혀요. 자 먹어봐요. 먹어볼게요. 이름이 있어요. 이름? 이름? 망했분신. 망했. 망했분신. 어? 안 돼? 아 그 아삭아삭 소리 나. 나 손가락.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팝센드 생각나. 밖에서 이런 볶음밥 먹고 싶으면 못 먹을 맛이 있어. 약간 야채 농장에서 야채 가져와서 바로 요리한 느낌? 맛있는데? 정말 신선한 맛이죠? 신선해요. 완전요. 이런 볶음밥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어땠어요? 요리해보니까. 정말 나에게 박수를 치고 싶어요. 김쯔위 응원해요. 응원해요. 왜냐면 저 진짜 요리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번에 정말 제 손으로 직접 김밥을 만들어서 너무 뿌듯하고 이런 좋은 벌칙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저 제가 이렇게 맛있는 김밥을 만들어줘요. 해줄 거야, 이거 해줄 거야. 학생을 노력할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네, 맛있게 먹었어요. 칭찬도 생각보다 많이 받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와. 와. 나는 개인적으로 재현이의 요리 소감을 듣고 싶어. 그래, 한번 얘기해봐. 나는 할 말이 없어. 왜 근데 잘했는데? 미안하단 말 진짜 이거 야채 농장에서 가져온 거 같지? 아니 왜냐면은 나는 가장 기대했어. 맞아 나도 정현 언니 기대했던 말이야. 그럼? 너 언니 고기 잘 굽잖아. 너네한테 할 말이 없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럼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한 번 더? 정현이의 요리 브이. 볶음밥은 안 할 거예요. 응 다른 걸로. 다른 거 할게. 혼자서. 그래 혼자서. 알았어. 다른 걸. 오 오케이. 다현이는? 어땠어 오늘? 결과는 어쨌든 다 맛있다고 했는데 과정이 되게 죄송스러워요. 많이 서툴고 퍼즐지둥 되고 막 감독님한테 물어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배우는 거지. 근데 다현이가 진짜 웃긴 게 그냥 막 느니까 그게 진짜 대단한 거 같아요.
그냥 처음에 맞아. 요리할 때는 그냥 겁이 없어요. 완전 어떡하지 하잖아. 근데 겁이 없어. 그냥 이렇게 막느니까 이게 요리가 되는 거야. 저는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혼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제거 이렇게 다 준비하고 이렇게 기다렸다가 다 그냥 하고 한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도 맛있다고 다 먹어주고 최고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 그렇게 한 게 없는데 요리 이렇게 다 같이 만드는 거 보니까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먹고 얘기하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짜잔.